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국제 택배가 왔습니다. 항공 특송, 해상 운송. 이거 새 겁니다. 중고 아니에요. 자,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짜잔, 케인 M8II.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DAP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좀 고가고요. 뭐 현존하는 최고의 DAP 넘버 3 안에 아마 넘버 1 아니면 2일 것 같아요. 현존하는 중것 중에서는. 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차지부터 시키고 아직 안 깠어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오, M8II 진공관이 들어있죠? 평면 진공관 튜브식이 아닌 뭔가 좀 이렇게 좀 되게 얇고 얍삽한 새로 개발된 진공관이 그 밸런스드로 들어있는, 전에는 다 언밸런스드로 들어있었는데. 오, 이쁩니다. 이렇게 새거가 있고요. 이번에 뭐또 있나? 이렇게 뭐 포칼식으로 이렇게 서랍식으로 들어있네요. 교정서 같은 거 있을 거고, 케이스. 이 케이스가 많이 많더군요. 보니까 자꾸 빠진다고 새로 케이스를 맞춰야 된다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가죽 질감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밸런스드, 밸런스드. 이게 이제 밸런스드, 풀 밸런스드라 그래서 아주 지금 출력과 음질을 다 확보했다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일단 충전부터 시키고 그 다음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되는 DAP예요. 그동안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좀 문제가 좀 있더군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약간 지금 뻑뻑한데 쓰시는 분들 말씀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시급히 다른 케이스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박열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케인 N3 프로를 이미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진짜 오래 썼거든요. 한 2년을 진짜 꾸준히 썼고 너무 만족스럽고, 진공관 모드도 있어서 음악을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분으로 여러 가지 음색으로 들을 수 있다. 이미 제가 이런 리뷰를 했습니다. 이런 미니 DAP 진공관 모드가 과연 이렇게 진공관 모드의 진심인 BX-4 이런 R 진공관들보다 이 크기가, 이건 좀 큰데 얘는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가 과연 진심이냐, 소리가 라고 봤을 때는 진공관 모드 자체로만 본다면 얘가 더 진심이에요.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하지만 얘는 제약이 좀 있죠. 아날로그 입력만 된다라는 거와 좀 생긴 게좀 투박하고, 그리고 기본 노이즈를 좀 갖고 있다. 그게 요거의 단점이었다면, 이런 진공관 모드에서의 또 가장 큰 대박은 바로 이거죠. 판타지. 이건 2입니다. 1이 아니고 2 모델인데, 이 안에 뜯어보면 큰 R 진공관, 요게 이 안에, 이거도 약간 큰게 들어가나 이거랑 같은 게 들어가나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들어있다 이 안에. 그리고 정말로 얘도 진공관 모드엔 진심이다. 아주 품질이 아주 좋은 사운드를 주거든요. 얘도 역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이 모드, 로우 모드에서 음을 확장시키냐, 음을 더 중음을 단단하게 만드냐, 요 개념이 있는데, 뭐 임피던스 매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얘는 훌륭했지만, 얘는 대신에 앰핑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리아 같은 이렇게 좀 앰프를 좀 요구하는 그런 헤드폰들은 못 울립니다. 유토피아까지 아주 재밌게 울려주고 착색을 해주는 게, 진공관의 착색이 주 목적이라. 그렇지만 성능이 좀, 전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헤드폰들은 못 울리더라. 그게 이게 한계점이었거든요.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을 과연 극복을 해줄 수 있느냐. N8II 이번에 극복을 해줄 수 있느냐. 테스트 결과 전부 극복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음악도 진공관 모드로 들으면 매우 소리가 좋더라. 자, 그럼 여기 있는 진공관은 어떤 진공관이 들어있느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N8II, 이 K의 N8II에 있는 진공관 모드는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틉니다. 자, 뭐 틀었다 치고요. 그냥 소리 줄일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진공관이 활성화되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공관이에요. 어? 그럼 이 진공관이 어떤 차이가 있어? 이렇게 미니 진공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넛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보조화면 올려드릴 텐데, 진공관이 우리가 하는 이런 관 형태가 아니라 좀 넓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진공관이 네모랗게 생겨서 넓적해요. 동그란 형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네 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왜 그럼 네 발이나 들어가 있느냐? 여긴 두 발인데. 얘든 판타지2든 다 똑같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N3 프로도. 진공관이 두 발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언밸런스. 일반적인 헤드폰 단자에서는 진공관이 먹는데, 밸런스드 연결하잖아요. 밸런스 4.4를 연결하는 순간 진공관이 먹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밸런스드 있죠? 여기 2.2. 밸런스드가 들어가면 진공관이 먹지 않습니다. 얘가 성능적으로 기념비적인 건 밸런스드가 진공관이 먹기 시작했다는 게이 기념비적인 거예요. 4.4도 밸런스드, 4.4로 진공관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인을 하이 게인, 로우 게인, 미들 게인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어요. 파워, 일반 파워 모드, 그 다음에 파워 플러스 모드. 소리를 굉장히 강렬하게 바꿔줍니다. 일종의 임피던스 매칭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오메가르피의 임피던스 매칭처럼 이렇게 소리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소리가 커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파워 플러스 모드 들으면 아주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요. 진공관 모드 있죠, 이거. 자, 이게 트랜지스터 모드. 그럼 여기 꺼져 있죠, 이렇게. 자, 진공관 모드를 키면 똑같이 얘가 진공관 예열을 위해서 5초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면 이렇게 진공관 모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리가 더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중음이 더 끈적해지고 실제 그런 착색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소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진공관 모드로서의 소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A와 B로 나눌 수 있어요. 클래스 지금 현재 눌러도 아무런 반응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워 플러스 모드가 눌러져 있어서 그래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파워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는 눌러져요. 자, 클래스 A가 있고 B가 있죠. 클래스 A 모드는 항상 전기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앰핑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전력 대기 상태가 돼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소리가 난다. 이게 클래스 A 앰프의 특징이죠. 그럼 클래스 AB는 뭐냐? 소리가 에너지를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에너지를 넣어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러면 훨씬 효율이 좋다 이거죠. 다만 항상 전기를 머금고 있는 클래스 A 방식보다는 우리 오디오 매니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유실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전기를 너무 아끼려다 보니 소리가 좀안 좋아지는 것 감도 있고 뭐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파워 모드 플러스를 누르면 클래스 A를 못 누르니 저는 어떻게 듣고 있냐면 어떤 방식은 클래스 AB로 하고 파워 모드 플러스 모드를 듣고 있고요. 어떤 방식은 파워 모드를 하고 클래스 A 모드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진공관을 넣었다가 뺐다가도 하고요. 자, 여기서 벌어지는 조합의 그 조합수가 한 8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그러면 잠깐 또 당신은 어떨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듣느냐? 헤드폰의 성향에 따라서 이 헤드폰을 좀더 확장해서 소리를 좀더 스테이징을 넓게 하고 소리의 분리도를 더 넓게 해줘서 레이어를 더 높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PV 모드에 진공관을 빼고 트랜지스터 모드를 하고 클래스 A로 들으면 그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더 분리력이 더 뛰어나고 소리가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각 악기들이 포지셔닝을 해서 굉장히 고가의 헤드폰에서 그 분리가 뛰어나가는 또는 공간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악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여성 보컬이 좀 찐득하게 나오고
좀 진하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B, AB로 바꾸고 진공관 누르고 예열 시킨 다음에 그리고 파워 플러스 모드를 누른다. 이러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찐득하고 묵직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을 그 갖고 계신 그 갖고 있는 헤드폰에 그런 이런 특징들마다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의 특징도 마찬가지고 이 N8IIE 이 신형 DAP는 저에게 많은 놀라움을 줬는데 그 놀라움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기를 예를 들어서 40만원대 소리를 낸다. 물론 얘도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BAX죠. 얘가 100만원대 소리가 나더라. 자,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얘가 낼 수 있는 소리가 한계가 있어요.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얘보다 한 스텝 위, 그러니까 더블 가격의 헤드폰들이 내는 소리를 내더라. 이런 조합을 하면서 물론 음질이 손실되지 않고 더 좋게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헤드폰들이 다 그 헤드폰이 다른 데 연결된 것보다 다 그 다음 레벨의 헤드폰 또는 그 다음 레벨의 이어폰 소리를 내더라. 얘 하나 때문에.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거예요. 거치형으로 제가 이것저것 조합해서 듣는 심지어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자랑하는 게 12 마스터죠. 지금 집에 있지만 12 마스터보다 얘가 소리가 더 좋아요. 제 귀에는 지금. 아니 분명히 휴대용이 거치형보다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전기가 충분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치형보다 더 소리가 좋고 심지어는 파워마저도 배터리를 간직하고 있는 얘가 그 제가 갖고 있는 평판형들 중에서 굉장히 출력을 많은 출력을 요구하는 걸 다 올리더라고요. 볼륨을 뭐 한 85까지는 가는데 100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아쉬움 없이 다 올립니다. 이런 거치형들의 파워를 다 똑같이 내요. 아쉽지 않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라웠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래도 플락인데 옛날 오래된 MP3들을 다시 듣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조합을 잘해서 들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정전형 이어폰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 들어왔던 MP3인데 정말로 끝내주는 음질로 다시 바뀌어서 야 이런 소리가 또 들려? 또 없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음악이었어? 내가 30년간 들었던 음악이 MP3가 정말로 심수봉 음악도 나훈아 음악도 강병철과 삼태기 음악도 그나마 20년 전 마이클 잭슨 음악도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팝의 음악도 다 그 다음 레벨의 소리로 들려주고 안 들리던 소리를 또 들려주더라. 저 안 들리던 소리 들 수 있는 이미 장비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들리던 소리가 있더라. 어이없습니다. 진짜로. 돈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돈의 레벨이 있는 거죠. DAP도 이렇게 저처럼 조촐하게 100만원 이하에서 정말 저는 이어폰도 10만원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 기준 그리고 DAP도 1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격이 역시 모든 걸 말해주긴 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지 않고 제 주장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좋아가지고 내는 음질보다 조합을 내서 만드는 음질 중고라도 아무리 50만원짜리 100만원의 조합을 잘하는 음질이 하나만 월등하게 높은 음질보다 낫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 이상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 리시버를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 표현이 가능한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완전 최신의 기술로 그리고 최신의 그 파워를 낼 수 있고 최신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그런 이런 진공관 에서부터 트랜지스터도 이 안에도 DAC 칩도 쌍발이 박혀 있죠. 최신 칩으로 그런 것들이 내는 소리를 이길 수가 없더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는 좀 굴욕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하다. 그 어떠한 소리도 다 훌륭하게 내더라. 너무 좋아요. 너무 소리가. 제가 이걸 리뷰를 좀 봤어요. 리뷰를 봤더니 이 소리 안 좋다는 사람 없고 다만 표현을 못할 정도인 거죠. 표현이 디테일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성향이다, 성향을 혹시 따진다면은 이게 진공관 앰플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따뜻하게 들리죠. 근데 진공관 앰플 또 끄면요, 트랜지스터 모드로 하면 약간은 냉철해지면서 약간 차가워지면서 확 열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완전 공간이 넓어지고 최신의 그런 DAC가 낼 수 있는 음분리력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오늘은 좀 찐득하게 들어야지만 충분히 그것도 바꿔서 들을 수 있고, 게다가 파워가 충분하니까 아주 음압에서부터 음질이 기준 이상을 내주는. 그래서 BAX 사신 분들 중에, 물론 저보다 좋은 장비로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이걸로 들었거든요. N3 Pro. 두 개의 차이의 음질 차이는 두 배가 아니라 4배 이상이더라고요. 이 두 개 느낌이. 그래서 이어폰을 이럴 때, 제가 아직 뭐 이거보다 훨씬 비싼 이어폰을 아직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만 사서 이렇게 연결해도 뭐지? 이 필링은? 그런 느낌을 받고, 길을 갔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악 듣느라고 더 길거리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저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해 줄 정도로 천상의 음악을 선사해 주더라. 네. 오늘 NAII 최신 DAP입니다. 케인의 DAP고, 가격도 최상급이고, DAP 중에서는 최상급이고, 그리고 현재 음질도 최상급이라고 소문난 그런 DAP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음질을 들려줘서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유튜브 음질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좋지 않은데도 유튜브의 고음질, 뭐 그런 거 굳이 이제 들어가서 고음질 음원 이런 거 들어가면요, 무료잖아요. 타이달처럼 유료가 아니라 이런 거 들어주면 영상도 보면서 기가 차게 좋은 음질로, 원래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유튜브로 여러 대에서 들어가는 음질이지만, 이런 마법들을 집어넣으면서 앰프의 그 DAC 마법과 진공관 앰프의 마법,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마법을 전해주면서 내가 이때까지 PC로만 듣던 그 음질, 10배 이상의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이걸 따로 다운받아서 플락으로 듣는 것만 하겠습니까? 많은 다 뭐 모든 음원을 내가 다 플락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열화된 음질마저도 매우 아름답게 내게 전달하는 그런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 DAP는.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기술이 저의 고집을 이기는군요.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